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판이 서서히 이제 달궈지고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아주 수상쩍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반윤, 반명, 연대. 반윤, 반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세력들이 모여서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을 만들게 되면 그때 반 이재명, 이재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을 만든 다음에 반윤 이준석 당과 반명 이낙연 당이 선거를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윤 신당, 반명 신당, 연대 가능성 이런 얘기가 솔솔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여러 갈래의 그 신당, 뭐 위성정당, 비례당, 뭐 꼼수정당 등등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그러게 곳곳에서 솟아나겠지만 이준석과 이낙연 두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다른 위성정당이나 비례당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가령 송영길이나 조국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당보다는 이낙연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 현역 의원들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본다면은 가령 금태섭이나 양양자나 뭐 이런 쪽의 움직임보다는 이왕 현역들이 빠져나간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때는 이준석이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과 이낙연은 전직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이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 그 이준석과 이낙연 이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다른 쪽보다는 더 크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당을 한다고 해도 그것의 기치가 반윤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정반대로 척을 지겠다는 말은 조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뒤에 붙인 말이 아주 요상합니다. 정치를 개혁을,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개혁연대는 할수 있다. 개혁연대는 할수 있다. 정치 개혁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있는 정치 세력하고는 연대를 할수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낙연 쪽하고는 연대를 할수 있다. 이런 말로 드리는 겁니다. 이른바 비명계, 뭐 원칙과 상식, 최근에 탈당한 이상민, 이상민이나 이원욱, 뭐 윤영찬, 조응천 이런 사람들과 연대보다는 오히려 이낙연 쪽에 전직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일맥상통하는 그 무엇 공통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개 연결고리 삼아서 연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낙연 쪽 이제 관계자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분열과 증오를 퍼뜨리는 지도자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쪽은 오히려 그 이준석의 캐릭터가, 이준석의 이미지가 분열과 증오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손잡는 건 곤란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돌아가는 판세라면은 이준석, 이낙연 연합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들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낙연, 이미 흘러간 물이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다. 라고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낙연 본인은 2027년에 다시 한번 대선 주자가 되는 것,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의 마음속에도 2027년 대선 후보가 되는 로드맵을 깔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2027년에 이낙연은 어떻게든 이재명을 중간에 탈락시키든 딛고 일어서든 해서 자기가 마지막 주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고 이준석은 한동훈 장관을 라이벌로 삼아서
한동훈 장관과 숫바 싸움을 벌여서 그래서 정치적 경험이 자신보다 많지 않은 한동훈 장관을 중간에 자기 편으로 흡수하든 아니면 한동훈 장관을 딛고 일어서든 자기가 마지막 주자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 대통령 선거판이 이재명 대 한동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대 이준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석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택도문설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시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과 이낙연은 어차피 당을 합치거나 이런 건 절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차피 돌아갈 것이다. 자기네 그쪽으로 섞일 수 없는 두 무리인데 그러나 결국은 대권 꿈을 꾸고 있다는 공통점 그리고 당 대표를 했다는 공통점 그리고 반윤 반명 연대 이런 모습으로 선거를 같이 치러낼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잊어버리십시오. 고맙습니다.